こんにちは。こんばんは。왜 시작이 안 될까요? 윙. 되는 거 맞죠? 내가 이거 모니터를 보면 안 되려나? 시작했구나. 조명이 여기가 낫나? 저 모니터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잘 나오네. 곤방와. 왜 팔이 없냐고요? 팔이 있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 V앱을 혼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V앱을 왔습니다. 이 방도 괜찮은 것 같다고? 여기가 네, 큰 방세가 있는 호텔이고, 동환이 형은 잠깐 대환이 형 방에 쉬러 갔습니다. 꽁꽁싸매요라고? 여름에? 알림 오자마자 바로 왔어요. 잘했어요. 일단은 일본 데뷔 축하하고, 그거를 봤어요. 오리콘 그 뉴스에 떴는데, 일본 앨범 판매량 그날 1위 한 거. 그래가지고 팬분들께서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저희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벤트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네, 스케줄 끝났고, 네, 그렇습니다. 아, 케이스가 맞다, 유리 케이스구나. 띵동. 아무튼 그래서 이벤트를 잘 마치고 왔고, 이제 내일 무사히 한국에 가면 됩니다. 띵동 핸드폰 열어주고 올게요. 잠깐만요. 짠! 이번 주 어땠냐고요? 이번 주 일단 좋았던 게, 제가 비행기 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이륙하고 착륙하고 할때 좋고, 또 공항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비행기에서도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히라가나 다 외웠냐고요? 히라가나를 제가 중학교 일본어를 배웠는데, 제가 이번에 팬사인 팬분들 이름을 많이 노력했고요. 네, 합격했고, 한료 그거는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네, 예쁘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저장할 테니까 엥? 그러면 안 되는데. 다이제업 됐을까? 무슨 일이야? 지금부터 괜찮다. 머리 잘랐냐고요? 머리를 그 아주 조금 이렇게 지금도 많이 끊겨요. 내 폰은 안 끊겨. 같은 일본어에 발라서 그런가? 이번에 온 4일 동안은 진짜 살안 찌려고 노력했고요. 네, 살이 너무 찌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자, 이거 핸드폰 와이파이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더 끊기겠다.
그러네. 이것 때문에 더 끊겼네. 아무튼 4일 동안은 4일? 어. 그 4일 동안 이제 살찌지 않고 스케줄도 하고 이제 여기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엄청 했어. 그래서 방금 하고 화장 지우고 그래서 제가 어제 샀던 과자를 좀 먹으려고 다 가져오게 얘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있는 거. 네, 그래가지고 만 먹어보다가 제이로그 볼 수 있냐고요? 아 제이로그 윌로그로 엄청 찍었어요. 윌로그로 엄청 찍었습니다. 조땅한테 그다 사야 잠깐만요. 겁나 많이 열렸네. 아! 다이저브 됐어. 이게 끊긴 게 아니고 제가 나갔다 왔어요. 입술 생... 좀 있네. 다행이다. 지금 화장을 지우고 왔습니다. 이해 부탁. 흥흥흥. 흘렸어 얘기를. 흘린다고 다 얘기. 뭐냐 과자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이것이고 이거는 제 이렇게 이거 샀는데 제가 이건 살찔까봐 차마 건들지 못했고요. 일단 여기 놔두고 이것도 동환이 형이 사고 싶어서 산 라면 이것도 있어요. 오케이 진짜 끊기는데 이게 약간 최선인 것 같아요. 여기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스미마센 일본 재밌냐고요? 일단은 너무 살찌지 않으려고 일부러 운동할 정도로 되게 휴식을 되게 잘 하고 먹을 것도 맛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탈색했던 거에서 그 색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때 좀 머리가 상했어요. 상해서 이제 검은색을 한 지금까지 세 번 덮었는데 그래가지고 곱슬기도 좀 더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본 노래 좋아하는 거 최근에 베틀기우스라고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저작권에 걸리려나? 유리님의 베틀기우스 이 노래 되게 유명해가지고 배틀그라운드가 아니고 네. 노래 추천받았는데 네 좋습니다. 나만 몰랐어. 그렇습니다. 노래 뭐냐고요? 군양셀리가 근데 이게 어디 팔지? 편의점 파나요? 콤비니에 모스카와이 모 마치카와이 팔꿈치 있는 게 뭐냐고요? 이제 점
여기 점이 있어요. TMI. 여기 점이 있어. 살 빠진 것 같다고? 나 왜 살 빠졌단 소리 듣지? 콤비니 하이. 몰디브 노래 좋다고. 안녕하세요. 카와이 스키다. 카와이 스키요? 일본 사람인데 이거 모른다고요? 오, 근데 노래 카와이. 어, 일본어 댓글 엄청 많은데 제가 히라가나를 다 막 잘 읽지 못해가지고요. 카와이네, 카와이네. 다이스키 킨준소 미. 아, 오늘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그 포카 드래곤볼 썰이 이제 저희가 이벤트 중에 저희 포토 그거를 다 하고 이제 다 끝나고 그냥 형들끼리 그냥 사진 이렇게 보다가 이제 저희는 그래서 멤버들도 하나씩 다 가져갔습니다. 저는 뭐 그냥 받은 걸로. 카츠 카코이 안녕하세요. 어, 루아이가 카와이. 오, 일본어 엄청 많아. 잠깐만. 준수 오빠. 아, 오빠. 오랑 받침 츠랑 하랑 바 해가지고 준서 오빠래. 준서가 일본에 와줬으니까 일본의 공기는 맛있다. 일본 공기 오이시데스까? 아리가또. 멤버들 머리 다 잘랐냐고요? 어, 일단 동한 형 살짝 다듬었고 저도 다듬었고 요한 형은 거의 고등학생 때 머리 그 봤던 그 느낌으로. 아까 만났는데 벌써 보고 싶다. 어, 근데 너무 짧게 만나서 아쉬워요. 다 데이스크잉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어, 댓글이 다 일본어네. 지 있다? 요한 요지가 있다? 그 아까 말했듯이 살 찌지 않으려고. 다음에 또 얼마 뒤에 또 오잖아요. 그때는 푸딩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 가서 또 중요한 스케줄이 드릴게요. 자, 몰디브 한국말 한국 버전 볼진 확신을 들을 수 없는데 그 가사 번역 그때 가사는 뭐 잠깐 불러도 되지? 이젠 떠나보 가사가 이거예요. 답이 나타오요. 준소 하트. 일본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키야키. 스키야키 되게 고급진 데 갔는데요. 스키야키랑 이제 나베랑 같이 먹었는데 와 스고이. 판 고기 불판 같은 데다가 이렇게 구우면서 간장 이렇게 살짝 덮어요. 그리고 바로 집어서 나마비루 나마비루 같이 먹었어요. 고기로 최대한 빨리 올리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약속. 약속. 몰디브 너무 노출됐다고요? 그 단추를 하나만 잠가가지고 그때 그 파란 차 그쵸? 네. 라이브 때 첫 번째 무대에서 굉장히 신경 쓰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즈카시.
뒤에 뭐가 있어요? 뒤에 커튼 있어요. 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제 먹은 과자들 있는데 숨겨놨어요, 이렇게. 아, 비밀. 그니까 무슨 답을. 준서야, 준서야, 포차코는 눈물 나면 귀로 닦는다는데 준서도 그래? 이걸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신칸센 타고 돌아가는 중이라고요? 신칸센 타고 가는 거면 뭘 KTX 느낌이니까 그 부산 오사카 느낌인가? 오사카 가고 있어요? 일본에서 술안 마셨냐고요? 일본에서 나마비를 먹었습니다. 本当に 美味しい. 아이타이 보고 싶다고. 항상 지우면서 얘도 날라갔어요. 예, 다음에 또 그림 테니까. 예. 맞네. 감쪽같이 사라졌구나. 하하. 일본에서 가고 싶은 곳은 일단은 도톤보리도 진짜 너무 좋아서가지고 도톤보리에 딱 돈키호테 가서 쇼핑 한번더 하고, 개인적으로는 삿포로의 온천 유명화 돼가지고 가보고 싶습니다. 아직 몇 시간 안 남았지만 보고 싶다. 벌써 지금 잘 시간이에요. 아, 잘 시간 아니구나. 11시구나. 아니, 머리 자르고 물 빠진 고등어 색되니까 더 어려졌어. 나이가 먹을 뻔하다가 어려지고, 먹을 뻔하다가 어려지고, 그렇습니다. 핫토치 식탈? 핫토시테? 핫토시테? 뭐지? 아이스캔키 뭐야? 놀이공원 갔냐고 하시는데 놀이공원을 못 갔어요. 오늘은 수영하느라. 그저께도 수영하느라. 그래서 거의 수영선수야, 지금. 카와이 스키르? 무슨 뜻이지?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자는 친구한테도 추천받았어. 알포토라고, 약간 건빵 같은 모자를 쓴 그런 과자가 있는데, 그거 맞다, 사야 되는데 지금 까먹었네요.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그거 사가가지고 또 먹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예. 나고야에도 왔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동환이 형이 얘기했어요. 동환이 형이 나고야도 가고 싶은데 이번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다코야키 해달라고요? 팬분들 타코야키 진짜 좋아하죠. 일본어 어떻게 공부했냐고요? 그냥 히라가나만 알고 있다가 그냥 대충 간단한 인사 정도만 알고, 팬분 까먹었어. 우사기, 토끼, 그거 요한형 우사기. 그다음에 곰돌이, 쿠마도 배웠고, 우레시, 내가 기쁘다. 그다음에 이제 무대하다가 좀 재밌으세요 물어보는 타노시 데스까 하고, 카와이는 많이 들었고, 카꼬이 키레이 이런 거. 일본어가 되게 준서치 포차코 중에 누가 더 귀엽냐 하시네. 귀여운 거는 포차코가 더 귀엽습니다. 왜냐면 포차코는 근육이 없기 때문이죠. 아다시는 카코이 데스. 카와이잖아요. 읽을 줄 알면 되지. 맞아요. 근데 한국어랑, 한국어 한자랑, 카타카나를
이제 섞어서 있으면 잘 못 읽어요. 네. 다음에 진짜 연습해서 좀 잘하고 싶네요. 이게 막상 또 좀 외우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근육질 포착 후가 준수. 아, 하이, 소데스. 아, 머슬 포착 후, 아타시. 아타시와 머슬 포착 후 데스. 이번에 규카츠를 안 먹었네. 예, 이번에 스키야키랑 나베를 먹고, 예. 오늘 삼겹살 먹었어요, 근데. 제가 또 삼겹살 갑자기 땡겨가지고. 제가 삼겹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삼겹살 땡겨가지고 삼겹살 딱 먹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맛있게. 일본 사투리 아냐고요? 저 그거밖에 모르는데. 메차스키아데? 뭐 아무튼 그 까먹었어요. 오사카에서 좀 배웠었는데. 스키아덴 그것도 알아요. 사이킨 오바이테. 아 미안해요, 제가 헷갈려요. 사이타마 그거 아니야? 원펀맨 주먹 센 그 지역 이름이요? 모르겠네. 준서 나랑 게임하자. 김준서랑 게임하고. 저 요새 브롤스타즈 또 많이 했는데 오늘 일본에서 대기할 때 브롤스타즈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준서가 좋아하는 한국어요? 한국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아, 목이 왜 갈라지냐? 오늘 아침에 레전드 했어요. 목이 안 나와가지고 사인하기 전에 스케일을 하고 갔습니다. 지금 나니까 좀 괜찮네요. 오빠 석호 아빠가 애교 부렸을 때 어땠어? 일본에서 쇼핑했는데, 아! 쇼핑해야 되는데, 제가 그 로이스 초콜릿 사가야 되는데, 현석이 주려고. 로이스 초콜릿 사야 되는데, 공항에서 사야겠습니다. 어, 맞아요. 석화 형 애교 부릴 때 하던 게임도 브롤스타즈였어요. 네, 맞습니다. 오츠카레사 고생했다고요? 오츠카레사나 되시다. 히에이 홍식이 보죠? 예. 홍식 이거 너무 좀 그 가도 올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살짝. 그때 V앱에서 보고 좀 놀랐잖아요. V앱에서 다 이러고 표정 거의 무서웠습니다. 가드 올려주세요. 소데스까? 오! 전부 카와이 데스. 근데 제가 좀 약간 그래도 완전 한국인처럼 못하는 느낌이고 제가 일본인처럼 못하는 느낌이고. 네. 카와이 데스까? 준서 나 졸려. 자요. 오예스미. 아무래도 애기들은 잘 시간이니까. 네. 얼른 주무시죠. 준석은 다이스키. 읽을 수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진짜. 마타이마데스.
마타 아이타이 데스. 마타 아이타 다 나중에 보자는 건가요? 그쵸? 준서 손이 따뜻했어. 제가 근데 몸에 열이 좀 많아. 진짜 추운 거 아니면 손이 되게 따뜻합니다. 터치. 터치하면 아마 핫팩이지 않을까요? 언젠가 홋카이도 오세요. 알겠습니다. 저 데려가 주세요. 오빠 항상 몇 시에 자냐고요? 보통 한두 시, 두세 시. 예, 네, 보통 오늘 자는 경우가 딱히 없어가지고 보통 좀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오빠의 투샷 긴장해서 말 못했다고요? 왜? 다음에 올땐 긴장하지 마세요. 애교해 주세요. 석화 형이 계속 뿌잉뿌잉 해가지고 뿌잉뿌잉. 졸린데 어떡하냐고요? 자야죠. 졸린데 억지로 깨있다가 후쿠오카 시테루? 후쿠오카 시테루? 후쿠오카 갈 거냐고요? 아니면 후쿠오카냐고요? 모르겠네. 네, 이렇게 읽기만 하고 뜻을 잘 몰라가지고 더 연습해야 돼요. 네. 스님하센. 키테쿠다사이. 키테쿠다사이. 오사카 키테쿠다사이. 오사카에 와달라고요. 맞죠? 약간 이게 느낌상의 그 번역이 되는 느낌? 느낌상 해석이라 하나 이거를? 오사카에 와주세요. 오사카 키테쿠다사이. 이런 느낌. 머리가 왜 자꾸 자유분방해지냐? 오키나와. 진짜 가고 싶은, 이렇게 가야 될 때가 많은데 참, 그쵸. 하루하루가 모자라네. 코스모월드 앞까지 사진 찍고, 이제, 원래 놀이기구 타고 싶었는데, 막 비, 갈 타이밍에 비 오고, 막, 오늘 같은 경우 수영. 또 오지 않을까요? 또올때 가겠습니다. 준서짱 겨우 뭐 카꼬이. 아리가토자이마스. 오늘 찍은 사진 다시 봤는데 준서가 아름다웠다. 준서짱이 키베이 됐을까? 지금 서울에 비 오고 있나? 제가 한창 저 서울에 있을 때 비가 엄청 왔는데. 네. 요거 포즈 해달라고요? 짠. 운동한 후냐고 하시는데, 운동은 그 수영, 유산소였는데, 그냥 먹고 있어요. 맛있어가지고. 일본어 많이 들었다고요? 아리가토우자이마스. 저번보다는 니혼고 조지 됐어. 준서야 여명? 네, 뭐 했다고? 여기가 약간 그런가? 여기가. 사이테 욘데? 읽을 수 있는데 뜻을 몰라가지고. 가와이. 다른 멤버들 뭐 하고 있냐고요? 동환이 형은 일단 대현이 형방가 있어가지고, 네, 동환이 형좀 쉬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푹 쉬시오 하고 갔습니다. 동환이 형 같이 수영했거든요. 동환, 요한, 석화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근데 준서까지 해서 네 명. 그 전날에는 대현, 석화, 준서 했고요. 그 전날에는 용화, 석화, 요한, 동환, 준서 이렇게 했어요. 네. 일본 와서 수영을 엄청 많이 했네. 네. 졸린데 몇 시까지 할 거냐고요? 나 내일까지 해야지. 요시.
대현이는 방금 FNS 올렸다. 안 그래도 지금 카톡방이 분주하네요. FNS 컨펌 부탁드립니다. 알바할 때 보지. 알바할 때 노래 추천이요? 아, 알바 갈 때는 그러면 좀 발랄하게 갔으면 좋겠으니까 요르시카님의 고스티너 플라워. 일본어 발음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본 노래 중에 또 하나인데요. 여기 들어볼게요. 네, 이게 그 후렴이 되게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세븐 에잇. 이런 느낌. 하이. 제가 좋아하는 일본 노래 중에 또 하나입니다. 나중에 출근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나 왜 꺼놓냐? 우이 아이타이 보고 싶어 죽겠어. 아이타이 됐어. 뭐지? 그 보고 싶다. 에이, 까먹었어. 준수 오빠 포착포지? 도키도키 소녀 김성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소녀 김성이었네. 아, 오빠 일본 하면 귀여워? 카와이? 카와이잖아요. 아다시와 카코이 데스. 사랑한다 바보 해달라고요? 대현이 형 똑같이 따라야지. 사랑한다 바보야. 입술 이렇게 마지막 해줬네. 된장은 이렇게 합니다. 진석은 내일 카톡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이타만 지명이야. 도쿄 옆에 있어. 스고이.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도쿄 타워도 보고 싶네. 장대현인 줄. 아, 웃기네. 오빠 요즘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잡는다고요? 왜? 왜 새벽 5시까지 못 자요? 밤낮이 바뀌었네. 그 수면 음악 들으면 좋긴 한데. 수면 음악 듣고. 빨간 머리 해볼 생각 없냐고요? 저는 약간 뭔가 제 느낌상으로 웜톤 느낌인 것 같아요. 머리를 빨간 계열, 빨간 계열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원더나인 활동할 때 자몽색 하고 처음엔 좀 빨갛게 물들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잘 어울리는 색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흑발이나 이런 느낌. 미나토 미라이. 미나토 미라이 갔냐고요? 바로 앞인데. 몰디브. 몰디브 오타 스키나 위아이노 우타와 오타 스키노 위아이 좋아하는 위아이 노래? 맞나? 그러면 맞나? 그러면 몰디브? 아니. 요즘 드라마 안 보냐고요? 요즘 일본 온 후로부터는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봤어요. 놀기 바빠가지고.
흑발이 제일 좋아요. 저도요. 근데 다음에, 예전에, 아, 예전 아니다. 엊그제구나. 엊그제 제가 꿈을, 뭐, 잠자리 안 좋았나? 꿈을 한 다섯 개를 꿨거든요. 이제 다 에피소드별로 다른 걸로 다섯 개를 꿨는데, 하나가 이제, 대현이 형이 같은 방에 있었는데, 누구랑 전화를 계속해요. 전화를 계속하고 있어서, 아, 자려고 하는데, 형, 좀 약간, 전화 받으면서 냅다 갔어요. 그게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시안에서 원래는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가는 거였다가 보라색 머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냅다 보라색 머리가 됐던 꿈. 그래서 좀, 신나는 느낌보다 좀 심오했어요, 되게. 아무튼. 하루 만에, 잠자리 하루 만에 꿈을 다섯 개나 꾸는 그랬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보라색 머리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꿈에서. 예. 네. 갑자기. 꿈 얘기. 전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다음에 염색하면은 좀 애쉬 그레이? 좀 회색깔. 일집 때좀 색이 빠져가지고 약간 회색이 됐는데, 이제 아예 그냥 애쉬 그레이 좀 어두운 버전? 그런 걸로 머리 약간 길러가지고 해보고 싶어요. 우타가 노래 맞아요? 오, 나 어떻게 알았대? 일본에서도 운동을 했냐고요? 하이! 푸시업 하고, 스쿼트도 하고, 헬스장 가서 풀업도 하고, 데드리프트도 하고, 레그 프레스도 하고, 레그 익스텐션도 하고, 아, 많이 했죠. 이두 컬도 하고. 일본인 입장에서도 일본어가 어렵다고요? 어, 진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더 연습해서 잘해볼게요. 히히. 바다 가자고, 바다 구경 간다고? 오, 바다 구경 갈때 꿀팁 있어요. 바다는, 바람이 되게 많이 날린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분들 모르는데, 여자분들 머리 묶는 거. 바다에서 예쁘게 찍고 싶어가지고, 좀 네이버에 검색해봤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좀 머리 묶은 스타일로 해서 가는 게 좋고, 남자분들은 이제, 저는 등지고, 이렇게 등, 뒤통수가 보이는 게 낫지, 이마가 까지면 살짝 당황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막, 약간 햇빛 가려주고 이런 포즈로. 이걸 한 고등학생 때부터 한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바다 사진 꿀팁. 옷은 좀 시원하게. 뭔가 따뜻한, 추워 보이지 않는 느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 장인은 달라. 뭔가 그런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 다 있어요. 사진을 볼때 되게 불편하지 않는 게, 네, 자연스러움이 좋은 느낌? 졸리사네 맞네? 그러면 딱 준서 씨에 마무리할게요. 3분 뒤에 11월 21일이 아니라 11시 2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있자. 필터 한번 써볼까? 없어졌는데. 부를 수. 몇 플레이 가능? 없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 헐. 안녕. 다이제부 됐을까? 녹화가 되고 있을까요? 오케이, 이대로 멈췄네. 큰일 났네. 혹시 보이시나요? 그러면 안 끊겨? 괜찮아? 그러면 얘만 끊겼나 보다.
됐어. 폰 미안해. 안 건들게. 진짜 깜짝 놀랐네. 오우. 그럼 만약에 보였으면 이제 저 혼자 계속 이러고 있었겠네요. 굉장히 민망한데. 네, 다행이다. 아, 아무튼 저희 이제 일본 데뷔 정말 정말 뜻깊은 그런 활동이었고, 이제 더 네, 다음에 만약에 또 앨범, 일본 앨범 2집이 나온다면 그때는 제가 회사에 건의해서 좀 길게 하겠습니다. 냅다 내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내가 건의를 해볼게요. 정말 재밌었고, 일본에서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진도 이쁘게 찍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본 스케일 정말 좋고, 다음에 또 올게요. 약속. 가지마. 안돼, 근데 졸린 애들이 많아 아무래도. 네, 캡처 타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지금 또 어차피 안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보이고 있겠죠? 모르겠어. 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 허공에 그냥 포즈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잘 보인다고 하니까 그 믿고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잘 자고 오겠습니. 이번에 또 올게요. 한국 로아이드로 잘 자고. 오케이, 오케이, 타코야키. 타코야키 6개. 알겠어, 이제. 자, 갈게요. 간다 했다. 빠빠이. 나 진짜 화면 안 보여. 몰라. 빠빠이.